상실감이 주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 혼자만의 떠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해요. 그 사람의 떠남이 내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떠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떠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상실 속에서도 더 이상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것은요, 이 상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아, 맞아요. 예를 들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란 분은 굉장히 신실하게 또 뭐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많은 사람을 돌보면서 신실하게 사역을 했는데, 카톨릭의 한 수사가 늘 증오하고 미워했거든요. 이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러 간 사이에 그 집에 불을 질러갖고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다 새까맣게 탔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숫덩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절망감, 상실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걸 이겨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너무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뭐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긋난 오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상실감이 주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 혼자만의 떠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참 이상해. 내 삶에서 이것만 빠져나가면 되는데 나머지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중심축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 75세에 이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본토 진짜 아비집을 다 떠나오라 그러는데,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그런 삶, 자식이 없는 삶에서 자기의 형제인 하란이 낳은 조카 롯이 자기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죽고 나니까 조카를 돌봐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아들도 없고 희망이 없는데 온 인생의 희망을 조카에게 두고 살았던 거죠. 이 조카를 잘 보살피고 사랑하리라. 그런데 이 조카가 어느 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그랬을 때 그 절망감 얼마나 컸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풀이 죽어가지고 고기를 푹 쓰이고 절망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라는 말은 많이 풀이 죽어 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거죠. 왜냐하면 유일한 피붙이로 생각을 하고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떠나가 버린 그 상황은 75세의 나이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성을 다했고 사랑을 했는데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뒤돌아 안 돌아보고 떠나가는 그 조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떠나간 부재 경험 있으세요? 네. 다 있겠죠, 아마. 네. 연세가 많을수록 더 많겠죠. 맞아요. 예. 연애할 때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럴 수가 하는 그 절망감.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를 지도하다 보니까 뭐 목사를 찾아올 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청첩장입니다 하고 올 때나, 아니면 목사님 그놈 죽고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가고 자기를 버렸다는 그 상실감, 그때 오는 아픔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사실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사람이 아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않으면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될 사람이 못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롯이 모든 것인 줄 알았죠. 거기에 소망을 뒀잖아요. 근데 사실 롯이 떠났기 때문에 누가 올 수 있어요? 이삭이라는, 정말 이삭의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될 존재를 하나님이 예비를 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살 거야, 이 사람이 없으면 난 다 무너져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사람이 최선이고 내게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떠난 것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주려는 게 아니고 진짜 기쁨이 될 사람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후에 이삭을 얻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은 롯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이 떠나갈 때 낙심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나 저 직원 없으면 안 되는데, 천만의 말씀, 그 떠나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더 훌륭한 사람이 와요. 야, 그 녀석 떠났길래 참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상실을 느낄 때는 은근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너가 날 버렸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 주시겠니?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앞에서 슬프지 않은 척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과 헤어질 때는 슬픈 척하면서 뒤돌아서 웃어야죠. 야, 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내게 얼마나 좋은 사람을 허락하려고 저 사람이 떠날까? 그 정도면 돼요. 네. 그렇죠. 두 번째, 떠나갈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안 떠나가면요 내가 하나님 안 바라봐요. 인간은요 누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 소망을 두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그냥 하나님은 어쩌다 곁눈질로 찾죠. 자기가 의지할 사람, 재정 다 후원하는 사람, 내가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있어 봐요. 근본적으로요 인간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는 순간, 아,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 되는구나. 맞아. 인간을 의지할수록 상처투성이구나. 결국은 다 떠나는구나. 이거 깨닫고 그때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과 25년 동안을 깊이 교제해요. 어딜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돼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랄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떠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고 만져져서 귀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내 위로가 필요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내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도 살기 힘들고요, 그 사람도 아프고요, 그 사람도 상처 많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떠남이 내 인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떠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계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느냐? 거기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사니까. 만약에 롯이 거기 안 살았으면 그 계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롯이 거기에서 사는 바람에 고대 근동에 대전쟁이 일어나요.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한 다섯 왕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었던 롯도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75세가 훨씬 넘은 이 아브라함이요, 그 소식을 나중에 듣게 돼요. 그럼 75세의 노인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 종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밤새 달려가가지고 그 다섯 연합군들을 완전히 다 물질러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잡아갔던 그 여러 나라의 포로들, 노예들을 다 그 사로잡아와서 네. 석방을 해줘요. 아. 자유롭게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고대 근동에 모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영주의 영웅이 아브라함이에요. 오. 여러분 생각 못했죠? 네.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뭐 그냥 애가 없어서 울고 그 정도만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 롯이 떠났기 때문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롯이 같이 있었으면, 롯이 포로로 안 잡혀갔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누구 구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사랑이 그를 노인이지만 용사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남이 아브라함 생에 가장 위대한 영웅적인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났다는 이 자체로만 괴로워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아픔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식이 엄마인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게 그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실을 상실로 그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상처를 받으면 딛고 일어서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네? 이 사람이 나와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가야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럼 입장을 바꿔서요, 이제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롯의 입장에서. 네.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제 떠나왔어요. 근데 그 떠나감이 얼마나 아브라함 삼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떠나왔을 때 꿈과 기대감을 갖고 왔지만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이 또 엄습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더 두려운 건 내가 상처 주고 떠나왔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른 사람에게 내 놔줘라고 상처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복을 안 줄 거야,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근데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딸들과 나중에 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딸들 사이에서 이제 그 민족을 낳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줬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실의 아픔을 줄 때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이 잘못할 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편함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위해서 상대편은 나한테 전적인 기대를 했는데 상처를 줬으면 일단은 사과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죄책감 느낀다고 해서 상대편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은 분리가 돼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를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상처를 주는데 나 같은 인간 쓸모없어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려봤자 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는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듯이 하나님이 그에게도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걸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영향력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람을 사랑하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롯은 상상을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상처 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가 실수한 이것도 손으로 바꾸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실의 아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다음에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어요. 그 요셉을 떠나보내고 노예로 판 다음에요. 그들이 야 드디어 이 눈에 가시 같은 녀석 없어져서 속이 시원하다 그랬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했냐면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요. 이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대. 그렇게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형님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파견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형들이 근심이 사로잡혀요. 거의 20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요. 형들이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분명히 용서를 했는데 자기들은 죄책감으로 그 수십 년을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 아픔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런데 사실은 형들은 그렇게 팔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물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군동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나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해자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선을 이룰 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세상 다른 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피해자일 때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해자일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양심의 아픔들을 치유하시죠. 예를 들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무서운 사람 감옥에 가뒀잖아요. 엄청난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면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바울을 배척하고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가면은 또 동일하게 너가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부모님 지금 감옥에 네 때문에 갇혀 있는데 네가 뭔데 여기서 설치냐고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모르는 전 세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가해자이지만 그를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엄청난 비전이 있었던 거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본질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해를 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상실감을 겪고 누구에게 어떤 또는 그 상실의 아픔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치유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 때문에 새로운 계시도 주시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어떤 상실 속에서도 더 이상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실의 경험을 했을 때 아까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고 더 그렇죠.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게 허락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죠? 상실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욥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우리는 매일 보는 것 같지만요. 뭐 25년 만에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요.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나냐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밀쳐내고 하나님 야 이번에 내 순서야. 내가 이 친구 만날 거야. 저리 가 하고 그래서 걔는 생각 없이 떠난 거예요. 예. 자기 욕심을 따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 번째 뭐였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그 시대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런 아픔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상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네. 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절망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한 사람의 절망이 그 시대에 희망을 열어놓잖아요. 현실 속에 있는 구체적인 아픔과 절망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비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네. 네, 그분이 어쩌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력을 잃게 된 것이 중학교 때인가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이제 그렇게 됐대요. 그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네. 네,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캄캄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이제 뭐 거의 구걸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그 연세대학교를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인가 거기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 밖에 뭐 미국의 아주 중요한 장애인 정책에 아주 훌륭한 기여를 많이 하게 되죠. 차관본가요? 그런 일까지 하게 되고 정말 그분이 그 절망 가운데서요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그 시력을 잃은 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와서 부축해 주셔서 가까이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구하를 막론하고 상대편이 무장해제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자신의 절망과 단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갔던 거죠.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다음에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절망에 처한 그래서 어디도 뭐 갈 데도 없고 바라볼 곳이 없는 그 좌절한 인생에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처방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는 막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나 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막 좌절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싸우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든지 누구를 원망하든지 그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실의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탈출하고 싶다는 거. 근데 탈출도 못하겠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처방이 뭐냐면요. 너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너 있는 그곳, 네가 당하는 상처, 그 절망의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그 자리가 축복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 자리, 그거 의미 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지. 그 자리 떠나라. 너 그 자리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너무 괴롭겠다. 이게 아니라 너 있는 그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경험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절망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절망할 순간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 어떻게 했어요? 밤새껏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포기하고 떠나서 이제 육지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제가 밤새껏 거기서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면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네 절망한 그 자리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라.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것이 많아서 한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동료까지 불러서 담았어요. 그러면 이 절망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어요? 인간이 절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밤새껏 그물질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물고기들을 다 명령해갖고 그물 잘 피하라고 다 흩어놓으세요. 딴 데 다 몰아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절망한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 일부러 비워놓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네가 절망한 그 자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영광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절망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절망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눈이 뜨이는 자리예요. 놀라운 기회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 전부 다 절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도저히 이놈의 직장 못 다니겠다. 저 인간 있는 한 내가 속 터져 죽겠다. 그래서 다른 직장 가면요. 좋을까요? 더 심한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10배 더 센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출소 피했더니 경찰서, 검찰청. 맞아요. 그런 얘기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기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도 져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망의 자리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현실의 그 자리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줄로 확실히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너 좌절해서 너 발끝만 보지 말고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자 봐라 사방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여기저기서 너를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너 자신만 바라보고 그 원수만 바라보고 낙심하냐는 거예요. 너가 당하는 그 절망은 한 가지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일은 만 가지가 넘는다. 사방에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절망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만 바라봤어요? 선악과만 바라봤어. 먹지 말라고 금한 것만 바라봤어요. 저 같으면요. 일단 다른 거 다 맛본 다음에 그거 맛보겠어요. 더 이상 맛볼 게 없으면. 근데 꼭 절망적인 것,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지내는 거예요. 저걸 언제 따먹지? 저걸 왜 못 먹겠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먹으라는 것이요.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예?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보다도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세상의 과일은 그 당시에 보면은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에서 난 것이 지금 과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 그 각종 나무의 실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아니 그거 누리기도 사방에 먹을 건데 먹지 말라면 그것만 먹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이야기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쳐넣고 발가벗겨갖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자리가 노예살이 하는 것이. 그 노예살이 열심히 해서 간신히 주인에게 인정받아 총무됐더니 누가 또 유혹을 했어요? 주인집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아마 미스 이집트에 서는 될 거 아니에요. 시위대 장군이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겠어요. 저는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에 대한 그림도 있고 그렇게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매일같이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절망에서 더 절망이잖아요. 네. 누구나 의지하고 믿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결과는 노예가 됐다가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뭐라냐면 너 탈출해가 아니에요. 그죠? 네 꿈이 탈출이어서는 안 되네요. 그 자리에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요, 절대 요셉은 이집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유학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언어를 익히게 되는 노예 생활하면서 단기간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실은 애굽 전체를 통솔해야 되겠는데 하필 노예로 팔려가도 상인의 집이나 학자의 집에 가면 일이 안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온통 군인들만 가득 나와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낸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리 대신이 갑자기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이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알아야 되고, 네, 그것을 한마디로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총리 대신이. 근데 시위대 장군의 집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다 봤으니까. 거기 있는 들어오는 장군들, 만나는 사람들 다 누가 누군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 요셉을 위한 지금 특별 과외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였는데. 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간수장? 네, 간수장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빵 같은 거. 그래요, 그랬죠. 바로의 최측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 맡은 간호장, 이거는 뭐 술 따라준다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사,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요셉에게 맨날 자기 넋두리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가 이럴 수가 있냐, 나를 감옥에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바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할 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어떻게 할 때 인정을 받고 다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왕궁의 내부 사정을 완벽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왕실의 교육을 최고의 바로의 측근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예요? 절망의 자리잖아요. 노예였다가 죄수까지 되니까 얼마나 슬퍼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눈 잠깐 들어서 다른 차원에서 봐봐라. 너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총리 대신을 되는데요, 완전히 매끄럽게 일처리 하잖아요. 하나도 거슬리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요셉을 막는 사람도 없고요, 실수도 안 해요. 왜요? 이미 노예살이 하면서 군사조직 다 군권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신의 모든 법도와 애굽의 지식을 다 배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가도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바로 갔으면요, 며칠 있다가 쫓겨나요. 뭐가 다스려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너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왜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소녀와 장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면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소녀. 절망이잖아요. 그 어린 것이 그냥 아람 군대에서 그냥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그 복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때리고 욕을 하고 비인간화 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구원하려고 파견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 소녀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엘리사 때문이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네. 히스기야 왕 때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사실은 사방이 내가 일할 장소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절망은 사실은 이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기회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날 거 아셨어요. 제자들이 팔을 씻겨줬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근데 결국은 팔아넘기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 처절한 고독 속에 놓이게 돼요. 그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요, 영화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떠나가고 요셉처럼 소녀처럼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있습니다. 절망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 속에 있는 구체적인 아픔과 절망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비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좀 바라봐라. 절망만 보지 말아라. 이 절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더 힘든 일 생긴다. 거기서 이기고 거기서 극복해야 다른데 떠나도 그것 이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자리가 사방을 바라본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몰려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전체를 바라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절망의 자리 때문에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건 괜찮은데 내가 다른 사람의 절망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아픔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를 하지 않았던 절망을 줄 때는요, 정말 자기 자신의 죄책감에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한 명은 누구요? 유명한 한나.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분인나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대신 한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엘가나의 사랑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인나가 한나를 절망케 해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분인나가 대적자가 한나를 격동케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더구나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이 복수심 때문에, 이 시기 질투 때문에 한나를 무지하게 괴롭혀서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그것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너 버렸다, 하나님이 너 저주했다. 그래서요,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께서 여종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초점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절망이니까. 하나님이 나 기억 안 하면 아들이 있건 없건 남편이 사랑하건 안 하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어쨌든 분이 나는 절망을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절망을 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절망을 줄 수 있거든요. 내가 1등하면 다른 사람 2등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10년 동안 훈련하고 해서 만약에 내가 금메달 따면 그 수만 명 남은지들은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의도하지 않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인나가 실수한 게 뭐냐면 그 아기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한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어야 돼요. 아,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주셨고 나에게는 자식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의 두 부인 이름 생각나세요? 네. 라헬과 레아잖아요. 네. 자, 레아는 아기를 낳고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랬을 때 대신 라헬은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 있었잖아. 그러면 라헬의 입장에서 이제 아까 분인나랑 반대인데 나는 남편의 사랑이 있으니까 레아 언니는 못생겨서 사랑 못 받지만 하나님이 아들 주셨으니까 언니 부러워.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 축복하면 될 텐데 야곱한테 맨날 들도볶아야 내 자식 낳게 하라고 막.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이냐 성특히 못하게 하면 하나님도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워갖고 애 낳게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불쌍해서 요셉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언니를 기억이 이기겠다고 언니는 지금 몇 명이나 한 명만 주세요 하고 더 달라고 그래갖고 둘째 낳다가 죽었잖아요. 교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대편이 절망을 안 줄 수 있어요. 분인나가 교만만 안 했으면 한나에게 절망 안 줘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남에게 절망을 줬을 때 너무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 없는 걸 나에게 주었을 때는 다른 걸 그에게 나에게 없는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손해보는 일 안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는 이런 걸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아도 남이 못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어요. 성명의 시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남이 없는 거 갖고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을 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망케 했어도요. 그 사람이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나 절망케 할 것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절망케 했다고 해서 너무 막 자격지심에 괴로워하진 않아도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나 때문에 절망을 했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절망케 한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보세요. 한나가 분인나가 만약에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데 뭐냐면 원통함 때문에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통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한나는. 그죠? 원통함이 영통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한나가 얻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애기 낳았는데 바쳐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젖될 때쯤 바쳤잖아요. 그렇게 분인나가 괴롭히지 않았으면 사무엘 낳을 수 없었고 사무엘이 안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은요 사사 말기 시대에 사사기 마지막에 완전히 절망적인 세계가 될 뻔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동족 간에 막 죽이고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놀랍게 새롭게 영적으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왕조를 세우죠. 사울 왕을 왕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분간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다윗 왕조를 시작하게 한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절망이 그 시대에 희망을 열어놓잖아요. 그녀의 고통, 한 여인의 서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놀랍게 그 시대에 놀라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버리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절망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 전체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을 하고 싶어도 절망이 안 돼요. 아, 저는 절망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깊으시고 너무 오묘하셔가지고 절망한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든든한데 뭐.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이끄실 것이고 그분은 지혜로우실 뿐만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게 있는 절망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당했건
절망을 단 한 번 안겨줬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섭리처럼 한번 따라 하세요. 사건을 섭리처럼. 섭리처럼 저희 교회 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 보면 모든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일어나는 그 절망 또는 단숨에 절망을 준 것 자체에서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러셨죠? 네. 예수님이 사실은 절망을 좀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요한. 당시 최고의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 모든 인기가 다 돌아가잖아요. 오, 그러네요. 네, 정말 절망을 안겨준 하나의 케이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세례요한은 자기의 절망을 좀 그분을 오히려 높였어요. 하나님이 보는 분이요. 그분의 길을 나는 예비한다 그랬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처럼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을 인식시키는 거죠. 내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생각지도 않는 나를 절망케 하는 사람의 등장이 반드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속에 하나님의 각각의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네. 서로 축복하세요. 네.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분인나가 한나 축복하고 한나가 분인나 축복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맞아요. 네. 레아가 라헬 너는 예쁘니까 좋고 라헬이 레아를 축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받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시냐면 죽일 정도예요. 예수님은요 그 차별받는 자들 통해 하나님 나갈 길을 씁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흑인 음악가인데요. 음악가로 살다가 그 납치를 당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 팔려간 그 주인은 되게 착했지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팔아넘겼는데 아주 포악하고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죠. 그러다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가족이 보낸 편지 한 장을 통해서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죠.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도 노예라고 굴레 씌워져가지고 뭐 어떤 희망도 사라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는 차별 아닌 차별, 은근한 차별들을 많이 겪게 되고요. 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의 문제가 폭동과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 이 차별이라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도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한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차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상처로 남게 되는데 네. 그 상처를 어떻게 딛고 설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요, 이 아주 극단적인 차별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근데 그 다말이라는 그 여인은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서부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씨동생에게서 씨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오난이라는 시동생이 씨를 안 주고 그냥 땅에다가 그냥 설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형수를 갖다가 육체적인 쾌락의 도구로만 쓰지 정말 그 형을 위해서 자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서 그 오난을 죽이셔요. 네. 그러니까 유다 그 시아버지가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셀라라고 있는데 줘야 되는데 또 죽을까 봐. 자기 큰아들 죽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죽었죠. 셋째 주면 또 죽을까 봐. 이제 그때부터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보내버리고 친정으로 가 있으라 그래놓고 다시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과부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신 것은 가장 극단적인 차별을 받는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과부는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극단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보면요.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25장부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머지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50장까지.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뭐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7장이에요. 그래서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갑자기 38장에서 이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9장은 다시 요셉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편집상에 보면은 38장에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네. 편집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생뚱맞네요. 생뚱맞는 거죠.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생뚱맞게 거기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줄기차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차별받고 있는 요셉이라는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한 인물로 만드신 것처럼 그 귀공자뿐만 아니라 정말 시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시동생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있는 그 여자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수준에서 생각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요셉은 알지만 다말을 모르지 않냐? 요셉을 통해서는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열두지파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별받고 버림받은 이 다말을 통해서는요. 나중에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와요.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의 차별받는 문제를 중요시 여기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끊어놓고라도 이게 중요하다. 니네들은 나머지 성경을 다 주목하지만 내가 보기엔 창세기 38장이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이 다말 며느리에 대한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해요. 강단상에서. 그럴 정도로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거죠. 네. 네, 다말의 이야기는 완전히 묻혀져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 다말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조차 사람이 기억을 못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의문하면서 아 이거 성경은 잘못 편집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지라도 다말 이야기를 사이에 넣고 싶은 거예요. 요셉과 동등하게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은가. 그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이 그 분노를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고 오난이라는 이제 시동생이 시동생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과부를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법을 만들었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다른 나라에는 과부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요. 남편의 재산을 과부가 가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만 그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되면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뭐 거지 운동에 살 수가 없어요. 재산을 하나도 못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그 오난이 씨를 안 물려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형의 재산 장인에 대한 나눠 가지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형사 취수 제도를 만들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형수에게 씨를 남겨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는 자기가 씨를 남겨도 그게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고 결국 그러면 그 재산이 그 과부에게 형수에게 다 돌아가게 되니까 그대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갖고 그 재산에 대한 탐욕인지 아니면 형수를 그냥 육체적인 쾌락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건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오난이 그렇게 행한 것을 악하게 보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오난을 죽이셔요. 여러분, 차별받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냐면 죽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는 그 차별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뭐 별 볼일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죽이셔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요. 뭐를 보고 있냐면요. 이불 속에서 오난이 제대로 동생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사정을 땅에 다 하고 있는지 그 여인에게 씨를 남기려고 하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 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그 여인도 모를 텐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냐면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오난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 이불 속에서 한 여인과 동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고 역사에 대대로 남을 거를 누가 아냐고. 하나님은요 얼마나 차별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그것까지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니네가 한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차별하고 상처 주는 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당하고 힘들고 아플 때 꼭 잊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요. 누구든 내 심정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억울함을 보고 계세요.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서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또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들죠. 남편에게 구박받고 자식들이 무시하고 평생을 다 바쳤는데 그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은 뭐까지 보신다고? 이불 속에서 진행되는 일까지 다 보고 계세요. 갚아주시되 죽이셔요. 한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식량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내려갈 때 동료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 거지 같은 아브라함 노인 죽이고 뺏어갈까 봐 거기에 가면은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될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 인신매매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팔려가 달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나쁜 놈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인신매매범이에요. 그것도 그게 자기 아내를 얼마나 못됐어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대우를 받는 사라의 서러움을 생각해보세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 죽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그것 때문에 바로의 가문 전체 태를 닫아버려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팔려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애굽 왕조의 대를 끊어버려요.
바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는 선지자의 아내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너가 그녀에게 손을 대면 아니 애굽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위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래가지고요.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놓고 책망하잖아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러면 책망하면은 감옥에 가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 무서워서 오히려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갔어요? 거지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 보면요. 창세기 13장에 롯과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재산이 많아갖고 한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12장과 14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뭐 노름을 했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로또. 로또를 맞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내 팔았다가 바로가 이 사라 함부로 대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대를 끊어버리시니까 무서워서 사라를 위해서 사라가 얼마나 귀중한 여인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고 축복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머리 디밀고 그리고 해봐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사라를 대할 때 어떨까요? 마음이. 와, 정말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받게 한 줄 알았더니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구나. 그러니까 사라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라가 자기의 하녀 하가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라를 통해서만 그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못 참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차별받는 자를 향한 그 의분이 있으시고 귀하게 여기는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차별받는 자를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차별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왕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왕들의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고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차별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니네들이 차별한 그 사람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아요.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건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가장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네. 다윗 왕조를 다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아,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차별하면서 씨를 안 남겨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차별받는 이 여인에게 있는데 네가 그녀를 멸시하느냐 쫓아내느냐 내 나라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필요 없다. 유다 너 다 필요 없다. 다말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다말을 통해서만 다윗을 줄 거고 다윗에서는 이제 예수가 나올 거다. 그런데 결국은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받고 멸시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차별받을 때는 이제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아, 차별받아도 이제 당당할 수 있어요. 그죠? 니네 나 건드려 차별해서 죽겠구나. 죽으려고 이제 환장을 했구나. 그러면 돼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니까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회개 안 하면 죽이기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 차별받아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내가 차별했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차별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사실은 차별 안 하고 싶은데 차별이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만 같은 종족을 차별하는 아주 독특한 동물이에요. 알렌 핑킬 크라우드라는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생각하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얼룩 고양이 부은 건 안 해요. 개는 크고 작건 간에요 아무리 작아도요 큰 개가 조그마하니까 쥐새끼라고 안 해요. 그냥 개는 개일 뿐이에요. 인간만이요 피부 색깔 때문에 학벌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요
지방이 다르다는 건 나라가 다르다는 건 전부 다 차별하거든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래요. 그리고 차별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피해를 당하면서도 가해자에 전부 다 차별하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첫 번째 중요한 건 선입관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너무나 적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그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으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다말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자애 하나 그렇게 알았죠. 그녀에게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 상상을 못한 거예요. 네. 반드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 네. 아무리 내가 보기엔 초라한 것 같고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그 때가 되면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입관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차별받을 때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거 잠깐만 생각해도요. 굉장히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차별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강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내 차별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뭐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상대편 입장을 이해하면 절대 차별하지 않을 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는 기억력을 좀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차별받을 때 어땠는지 심정을 큰 난관에 봉착하신 거예요. 기억력 회복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라 할 때요.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 그래요? 신명기 10장이나 이런 데도 보고 다 보면 뭐라냐면 너도 애굽의 노예였잖냐. 광야의 나그네 인생이 아니었냐. 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면서 너희 어머니가 과부였고 얼마나 아픈 세월을 보냈냐. 그러니까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니네 하나님이란 말이다. 너 과거를 잊었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구원했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가 원래 잘나고 완벽해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모습 속에 과거의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할 게 아니라 나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내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꼭 차별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멈추지 않는 이 차별의 이 욕망 그것이 생겨날 때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기억력을 저희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제거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사람 인생을 알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차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그 사람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입장 바꿔봐라. 네. 입장 바꿔보면은 지금 그 사람의 차별받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느냐. 세 번째는 뭐예요? 기억 좀 해라. 기억력 좀 회복해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가 옛날에 어땠는데 나그네와 고아 과부 네 모습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가난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가난하고 초라한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동질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축복이었는데 그걸 무시한다니까요. 아니 자기 과거가 이랬다고 이런 데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과거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인간이 어리석죠.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막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할 때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났어요? 마국. 마국간에 짐승이 우리에 태어났어요. 예. 짐승처럼 태어났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로 살았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그죠? 얼마나 몇 시천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데 그 당시에 목수는 최하위층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어요. 차별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와 함께 죽으셨어요? 네, 강도 둘과 함께. 그래서 양쪽에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단적인 차별을 받으시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차별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같이 가장 더러운 귀신 들렸던 창녀였던 그녀를 통해서 부활할 때 제일 먼저 그녀에게 자신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녀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죠. 너가 내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줘라. 그러면 사도들의 사도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임명할 때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에게 나타났다는 걸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안 믿고, 두 번째 더 못 믿을 건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지 왜 니한테 나타났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것을 안 믿었어요. 차별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서지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는 힘든 일이냐면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정신병원을 일곱 번 들락날락 했던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법정적으로 증인의 효력이 있겠어요? 없죠. 귀신 일곱 번 들린 사람이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믿어도 내가 그녀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니네들이 차별한 이 여인이 하나님 나의 주인공인 건 내가 선언하기도. 안 믿을 사람 믿지 마라. 니네만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나는 차별받는 여인 반드시 존귀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성경 전체 스토리가 차별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존귀하게 하는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차별받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려나 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진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정죄당할 때예요. 정죄당할 때는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길이에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곧바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정죄하는 일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 TV에서요, 여러분이 아는 아주 원로 탤런트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머리를 깎아 나오기도 하고 또 아주 유명한 가수와의 아주 그 가슴 아픈 그 시사회장에서 아픈 사연들이 있었고 그 TV 방송에 막 나오고 그랬었죠. 이미 뭐 방송에 보도됐으니까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런 그 서로 간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과 또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거의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나오지 못한 걸 괴로워했는가. 나중에 보니까요, SNS 같은 데서 그 비난하는 거를 핸드폰으로 이제 그걸 검색하는 거를 처음 배우고 나서 댓글로 무수하게 많은 그 비난의 말, 정죄의 말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니까요. 사실 내가 잘못했던 아니면 오해이든 간에요, 누군가에게 정죄를 받고 공격을 받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말이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창기로 알고 임신을 시켰거든요. 물론 그것은 다말이 꿈인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취수 제도에 의해서 유다 족속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인데 그걸 갖다가 유다가 전부 다 막고 거부하니까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직접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불륜이 아니잖아요. 자기 정욕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 누가 할아버지와 관계를 맺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말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어떻게든 유다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뭐 그 몸값을 주겠다 하고 보니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지팡이와 도장을 맡겼잖아요. 예. 그럼 그걸 찾아와야 되니까 친구를 보내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창기가 살고 있을 텐가 주라 하는데 염소를 한 마리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주려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미 주려고 갔는데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나는 뭐 제 값을 지불하려고 했다. 이제 유다가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한 세 달 정도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소문을 듣고는 그런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냐고. 당장에 불살라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면서 누가 범인인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지팡이와 도장의 주인이 이 아기의 아빠입니다 하고 그 친구한테 전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걸 보니까 자기가 범인이잖아요. 사실은 이 다말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거잖아요. 불살라 죽임당해야 될 것은 자기죠. 며느리를 창녀 취급을 했으니까. 불륜을 저지른 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다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녀가 나보다 훨씬 의롭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됐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이걸 이겼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 살 수 있겠어요, 이거? 그런데 참 놀랍게 다말은 그걸 이겨요. 어떻게 이겼느냐? 다말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억울한 것을 풀어주실 걸 알았고, 아니 설사 자기가 혹시 그것이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만약에 지방법원에서 이제 죄인으로 판정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계속 상고하고 항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마지막 대법원에서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은 아무도 정죄 못 하죠. 예. 근데 그 헌법재판소보다 더 높은 재판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아. 응. 하나님의 예, 법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죄를 당할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정죄해도 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당하다. 지금 다말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 돌로 쳐지고 불에 태워 죽여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믿는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정죄당할 때요. 온 세상이 매스컴에서 나를 다 공격해도 내 하나님, 그분이 용서하신다면, 아니 그분이 정죄하지 않고 내 속을 아신다면 괜찮아. 그건 믿음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니까 나 못 살겠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리고 복수하려고 뭐 이런 막 그런다면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냐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정죄감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 있고 없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다말이라고 지금 자기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잘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거니까 어떻게든지 자선을 낳아서 자기 존재감을 찾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은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절망하지 않은 거죠. 끌려가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하면 정죄당할 때 못 견뎌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 정죄하실 때 그들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려고 오셨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 희생의 제물처럼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난 거,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죄당할 때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순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정죄하든 아니면 진짜 죄를 정죄하든 간에 그때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억울합니다. 아니면 정죄당해서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때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정죄하는 것은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드러난 거, 폭로된 것만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정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잖아요. 아직 알리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죄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지. 내가 안 그랬어요 하면 나머지까지 다 폭로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죄를 회개했으면 될걸. 그거 안 하는 바람에 막 수사기관 이것저것 다 지져서 더 많이 죄가 폭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당할 때는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죄당할 때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예요. 사실이건 아니건 일단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정죄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가 떠오를 거예요. 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로 나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 죄가 아니어도 정죄할 때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사실은 제가 이거는 저 사람이 오해인데 이 죄가 있지 않습니까? 대신 더 큰 정죄를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오해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라고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죄를 당할 때요. 진짜 다른 사람과의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은요. 절대 다른 사람 이해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정죄 딱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아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친구같이 느껴져요. 다 이해하게 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폭이 확 넓어져요. 사실은 죄로 정죄는 됐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인격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도 나 정죄할 수 없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건 자기 안에 갇혀있고 지밖에 모르고 남의 입장 절대 이해 못하는 초라한 인간이. 근데 인간이 한번 혹독하게 정죄를 당하고 나잖아요.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엄청 힘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울이었을 때는요. 자기 혼자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죠. 자기가 오히려 정죄하고 다녔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지금 큰 실수라고 죄를 지은 걸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렇게 자기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는요. 눈이 멀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죄 없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 감옥에 쳐넣는 큰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요. 어떻게 제정신을 살겠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니까 식음을 전폐해요.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쓰러져서 정죄감 때문에 폐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죠. 그때 놀랍게도 사울이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항상 이방인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니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과 동질화하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엘리트 중 엘리트가 모든 이방인들, 죄인들, 노예들과 동질의식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정죄에서 해방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죄를 했을 때 그 정죄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게 또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내 죄도 추스르기 힘드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탈무드인가 보면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유명한 그 랍비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름이 모세라고 그랬던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그 랍비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수도사 중에 어떤 사람 죄를 지어서 그 심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하는데 끝까지 그냥 강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심판해 주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냐 그러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 쌀가마니 같은 걸 하나 큰 걸 갖고 오라 그래갖고 구멍을 내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재판한 자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뭐 가만히 이제 모든 것이 많이 흘러내리고 조금밖에 없죠. 그걸 재판에서 이걸 왜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죄가 내 뒤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죄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유다가 다말을 그렇게 이제 불태워 죽이라 그런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자기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갖고 왔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지팡이와 도장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유다의 충격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녀를 정죄하는 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남을 정죄할 때 깊이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요. 나는 남을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신을 정죄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손가락 뭐 한 개는 저쪽으로 가 있고 하나는 여기 밑으로 가 있지만 세 개는 뭐예요? 세 개는 니는 세 배로 죄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죄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유다가 다말을 정죄하고 있는데 실제는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되돌면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죄하는 것은 곧 자기를 폭로하는 게 돼요. 만약에 그것 덮어줬다면 내 며느리 불사로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며느리한테 가서 너 왜 그랬니? 만약에 물어봤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불태워 죽이라고 정죄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의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네. 죄인인데 내가 정죄를 안 받고 비판을 안 받고 헤아림을 안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미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네가 남의 죄 정죄만 안 하면 네 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비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엄청난 비밀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절대 추스릴 수 없거든요.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너가 남 정죄만 안 하면 너 정죄 안 한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줬으니까. 죄가 끝났거든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것은 용서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예요. 그런데 나는 그 은혜의 세계 싫어요. 나는 끝까지 따질 거예요. 잘못한 건 정죄할 거예요 하면 은혜의 세계에서 나와서 정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 용서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뭐예요? 나는 은혜의 세계는 거절하고 정죄의 세계에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결국은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자기는 정죄의 세계에 빠져드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절대 남 정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래요. 입으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기도는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그 기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네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나 이렇게 대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내가 끝까지 네 죄 용서 못해 너는 벌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 인간 용서 못하는 것처럼 나 끝까지 따져주세요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는요 꼭 이 원리를 생각하세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곧바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정죄해야 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다면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니?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폭로 안 하고 거기에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덮어질 수 있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소문 퍼뜨린 사람은 더 나빴어요. 아니 만약에 당신의 며느리가 이렇게 배불러 옵니다 하고 사연도 모르면서 그냥 배불러 간 것만 알면서 그게 과식인지 체한건지 아니 이게 똥배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걸 잃어버렸잖아. 맞아요. 3개월이 지났으면 임신한 3개월이 얼마예요? 표도 별로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뭐 헛곡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몇한테 들었겠죠. 그걸로 정죄한 그 사람의 악함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봐도요 그 이면에 많은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단정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너무나 먹을 게 없고 굶주려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거 좀 있습니까? 내가 좀 다급한데 칼을 못 갖고 왔는데 혹시 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진설병 외에는 줄 떡이 없다 이제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옆에 도액이라는 사울왕의 목자장인 그 이방인이죠. 근데 에돔 사람이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가서 팩트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제사장이 떡을 주고 칼을 주더이다.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한 말이 있었거든요. 내가 사울 왕의 심부름을 하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왕의 시키는 명령을 하다가 지금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도액이 말을 전할 때는 팩트만 전했어요. 분명히. 그죠? 그냥 이렇게 제사장이 떡을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요. 자기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역적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갖고요. 그 제사장과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애들까지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자, 팩트만 했는데 사실만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왜? 앞뒤를 자르고 문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적 거짓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전후 이해 못하면서 본 것만 들은 것만 전달하면서 정의감을 실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남을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요 명백한 거짓말을 꾸며서 하는 것만 거짓말로 생각하는데 이 사실적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모르고 지금 유다에게 일러바쳤지만 한 여자가 불태워 죽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 정죄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내가 무지하고 다 모릅니다라는 네. 인정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남을 정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착각이 뭐냐면 남을 정죄함으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판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 누구도 심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오늘은 네가 심판받고 내일은 저 사람 심판받고 언제 또 너가 심판받을지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여 줄 것이다. 그들의 죄를 그만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죄사함을 받는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죠. 네. 근데 기존의 기독교에서 우리가 뭔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가장 특권이 내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정죄에서 해방된다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기 위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최종적으로 준 게 뭐냐? 너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야 진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한 사람에게 준 능력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의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똑같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존재예요. 뭐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한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이 죄사함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죄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예. 선언을 하셔야죠. 예. 예. 그리고 내 죄도 좀 사해 주세요 하고 그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걸 믿으면요 이 세상이요 지금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정죄감 때문이에요. 사실 이 정죄 때문에 이 정신병이 걸려요. 그래서 정신병의 거의 50%는요 죄사함에 확신이 있으면 나서버린대요. 그리고 정죄감 때문에 포기하고 세상이 어려워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정죄하는 일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일은 마귀의 자식들이 알아서 다 해요. 온 세상이 정죄하는 데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은 죄를 사하는 능력을 향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는 상대편의 감정을 위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왠지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마음인 것 같지만 거기는 은밀한 이의심이 자기 욕망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복수는 뭐냐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복수가 있을 때 그것은 사명자를 만났다.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겪게 되는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처를 받을 때 이 마음속에 이제 상대편에 대한 증오도 있지만 결국은 이 악의 충동에 의해서 이 죄성에 의해서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존 플레처라는 감리교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것에 이제 언고를 기고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토마스 리더라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글이 나오게 돼버렸어요. 토마스 리더가 이걸 읽고 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다 못 참고 이제 따지러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토마스 리더가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와 있잖아요. 그럼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마스 리더 입장에서는 지금 존 플레처에게 따지러 왔는데 갑자기 너무나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막 이러니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말할 기회를 찾아서 따지려고 하는데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너무 고맙다는 표현과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따질 시간을 타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복수하려고 뭔가 따지려고 기회를 찾다 보니까 3일을 머물게 됐어요. 그 집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오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토마스 리더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집에 3일 머무는 동안처럼 내 생애 가장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놀랍게 경험한 순간은 다시는 없었다. 이 복수를 이제 상대편에게 내가 이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실수해서 그것이 이제 고의건 아니면 고의가 아니건 간에 누군가 나를 복수하려고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나오죠. 그 사울이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게 돼버렸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놓고 그랬으니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폐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충격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아나냐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쪽의 리더인 아나냐를 주로 잡으러 간 거죠. 그 일행들을 잡으러 체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결론은 아나냐가 이제 사울을 형제라고 끌어안고 축복해주는, 그리고 사울의 눈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기운을 차려서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상대편이 내게 복수하려고 오고 있을 때, 내가 상대편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국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방법밖에 없어요. 상대편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사실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오기 전에 바꾸시죠. 사실은 아나니아도 사울을 용서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너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놈이 어떤 놈인데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나 잡으려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택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미리 마음을 준비시켜 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사울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증오심, 복수심을 이미 다
녹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요,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인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복수를 당하려고 할 때 상대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 보복을 안 당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편의 감정을 위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왠지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같지만 거기는 은밀한 이의심이 자기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녹여주지 않으면 저 사람한테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녹여줘야지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기적인 거지 이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묘하게 상대편의 마음을 내가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속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가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상대편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 마음을 바꾸려고 내가 어떤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염치 없는 짓이죠. 그 사람은 분노를 낼 자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가슴 아파할 이유가 있고 나를 미워할 자격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보복당하지 않으려는 지독한 이기심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내가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것을 그런 행위와 그런 것을 다시는 안 하도록 계속해서 자기 절제와 노력과 회개에 그런 피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건 상대편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삶을 돌이킬 것인가,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상대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최소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아픔을 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본적인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사울의 노력이었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혈기와 자기 자신의 그 가치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혈기를 아주 죽이려고 식음을 전폐해버리는 거죠. 자기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자기 보는 시각이 얼마나 삐뚤어진지, 그에 대한 고통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 나는 세상 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내가 아나냐 마음을 녹이리라, 어떻게 이제 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다른 뭐 사람을 쓴다든지, 선물을 본다든지, 뭐 그 사람의 다른 약점을 끄집어놓고, 니도 이런 인간인데 나한테 복수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보통 그냥, 그렇게 하죠. 그렇죠. 유경험자이신데. 진흙탕, 진흙탕. 네.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이고 상대편 나라에 증오를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상대편 마음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백을 쓴다든지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동원하는데 그러는데 사울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아주 철저히 깨뜨리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짓 안 하려고 그럴 바에 내가 눈이 멀어버리는 게 낫겠다. 내가 그럴 기운이 있으면 또 못된 짓 할 것 같으면 굶어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는 훈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가 내 잘못된 것 때문에 희생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깨달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다른 사람 인생을 망친 것처럼 망가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남은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나니아가 의외의 반응을 했잖아요. 내 형제 사울하고 이제 끌어안고 축복을 해줬을 때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즉시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서 예수가 주시라고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이 배신자가 됐다 하고 더 막 공격을 하니까 더욱 힘을 얻어서 자기를 핍박하는데 더 힘을 얻어서, 이게 더 힘을 얻을 일이 아니잖아. 유대교에서 이제 자기를 핍박하는데 더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남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보답하는 길, 내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 대신 내가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힘을 얻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 자기 반성은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게 세 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상대편 마음 변화시킬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두 번째는, 상대편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깨지고 변화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상 못하지만 다른 사람 희생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을 만약에 이제 보잖아요. 나에게 당했던 사람이 보게 되면요, 감격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요,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가족이 죽음으로 저 사람이 세 사람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고 저 사람 인생 바꿔놨구나. 그러면 심지어 그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동료의식이 생기게 되고, 내 자식, 내 친척, 내 고통당했던 그 사람이 못한 삶을 저 사람이 대신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동역자의식을 갖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느냐.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렇게 변화되면 복수심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냐 입장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한 교계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러면은,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이슬람 국가 같은 거죠. IS처럼 죄 없는 사람 참수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겪지 않아서 그랬지, 제3자 입장에서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 하지만 그걸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치가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해 줘라 하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인간인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게 아주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목사로서 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즉흥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못 둔 사람하고 똑같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순간순간들의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고 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설교하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그 증오나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는 걸 느껴요. 그럼 아나니아는 어땠을까?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 아나니아는 첫 번째요,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감정이라면 지금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졌다면 저러의 복수할 기회다. 그리고 찾아가서 머리를 막 쥐어박는다든지 뭔가 복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아. 너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잘했다. 눈도 안 보이니까 저런 기회잖아요. 근데 그 아나니아는요, 자기 감정이 있지만 그가 지금 자신의 행동에 근거를 얻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둬요. 자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내 택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처단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그럼 내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때요? 이 사람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택할 것이냐? 말씀을 택할 것이냐? 내 입장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서 내가 복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감정 내려놓고 말씀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들에 대해서 가끔 가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자기 독생자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내 생각에선 잘 때 목이라도 조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라는데 아나냐가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똑똑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아나냐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막 겁이 덜컥 났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따질까. 그런데 사울에게 다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은 벌벌 떨고 있고 도망도 못 가고 지금 기운도 없고 눈도 멀어있는 상태에서 아나냐가 왔다 그러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나냐의 첫 소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반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첫 말이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왼수야 하고 지금 달라들어서 머리를 쥐어뜯고 지금 때리고 그래야 될 판인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를 형제 사울이라고 했을 때요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람이 거듭납니다. 신학자들은 사울이 바울이 된 순간이 언제냐 굉장히 많은 학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사울이 이미 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상대편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느끼면요 더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 더 의기양양해갖고요 더 예수님 사람 잡아주기로 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변화시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나라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보고 사울이 바울이 됐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고서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뭐냐 폐인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룩하신 분 이렇게 사랑 많으신 분을 내가 대적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헛상계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사랑과 뜻을 발견하니까 자기 죄가 더 커지니까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사울이 즉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자기 원수가 자기를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순간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책 속에 있었던 거고 천상의 이야기이고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아나니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에요. 먼지가 가득한 곳에 증오와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인간인데 삶이 힘겨운 사람인데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자기를 죽이려 온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만큼 하늘과 있다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하늘의 원리와 질서가 현실화되어 있는 인간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도대체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런 원수의 증오심 속에서도 형제라는 발음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사랑에 충만한 그런 공동체일까. 이건 진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쳐야겠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복수는 뭐냐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과 계속 싸우면 내 인생 낭비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시간 때우게 되면은 내 미래를 위한 준비할 시간 다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그 사람 미워해서 공격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면 내 인생은 그 사람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영원히 나를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알게 되고요. 원수가 영원히 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네 편 만들어서 너 길동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를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자기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릇이라 그랬으면 지금 그릇 깨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릇이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그의 과거도 보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로 이 사람 인생이 변할 줄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보면요, 은근히 기대감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거 위대한 역사가 저 사람 인생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공격하고 미워하잖아요. 오, 내 사울 하나 만났다. 이제 바울 만들 기회다. 그렇죠. 여러분,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요, 꼭 사울 같은 인간들이 되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 잡으러 다니고 괴롭히는 인간. 그 친구 사랑으로 녹이면요, 나중에 바울 되는 거예요. 영원한 동역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딱 도착해요. 이 바다를 건너서 폭풍을 이기고 피곤해 지쳐갖고 뭐 배가 물에 잠겨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전혀 깨지를 못할 정도로 피곤한데 그 한 명 구원하러 간 거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더니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군대 귀신이 들린 그 광인이라. 아무도 쇠사슬을 묶어놔도 끊고 그냥 자기의 몸을 막 돌로 칠 정도니까 아무도 옆에 못 하는데 그 사람 하나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만나자마자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다음 뭐라냐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었나이까, 나를 괴롭히려고 왔나이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있는 그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처럼 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요.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옷을 단정히 입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앉아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렇게 광인처럼 포악한 인간마저도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창조주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광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복수심보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복수의 대상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사울이려니 하세요. 내가 바울 만들리라. 그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왜 성경에 나왔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랑 베풀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복수심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사명자, 동역자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사사로운 감정에 얼매이면 인생 망치게 되고 하나님이신 사명의 빛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재조명하고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면 저로의 기회가 돼요. 그게 바로 내가 태어난 이유였어요. 나라는 존재, 아나니아라는 존재는 그거 하나 이루고 모든 걸 이룬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사울이 없었더라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왔겠어요? 아나니아는 왜 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복수가 있을 때 그것은 사명자를 만났다,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이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고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끝난 날이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실패한 욕망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그때부터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욕정 때문에 고통당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사랑으로 보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존 돈반이라는 이제 오페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기사장의 딸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만나러 가는데 기사장과 딱 마주치면서 이제 그 사람 죽이게 돼요.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이 사람은 워낙 그 호색한이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의 도구로만 이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사장의 망령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너의 욕망을 멈춰라. 마지막 경고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못된 짓을 하다가 그 기사장의 망령과 함께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사실은 이 욕망이라는 것을 절제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보고 그 범했을 때 문제는 뭐냐? 다윗이 그 범죄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욕망이 가중이 돼요. 그것이 절제가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죄 없는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 우리야 그 충신을 죽이고요. 또 그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태어났던 그 아기, 죄 없는 아기,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처참한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사람이요. 간음을 행했잖아요. 살인을 저질렀죠. 그 죄값으로 자기 자식이 죽었죠.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징그러운 괴물인지 스스로를 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폐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 그 욕망에 실패했을 때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25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을 울던 사람이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음식을 차려오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름을 나단 선지자가 여디디아라고 지어주게 되죠. 그럼 도대체 이 감정 조절이 실패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죠. 왜냐하면 욕망 자체를 컨트롤만 잘하면 그것은 복이 되지만 문제는 이제 그게 과도해져가지고 엄청난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냐. 거기서 만약 실패하면 다윗은 성군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완전히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처를 딛고 서게 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욕망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했을 때 과도하게 지나치고 해를 끼쳤을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 욕망에 대해서 반드시 빼앗아가지 그 욕망을 계속 누리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래요. 특별히
그래서 내가 정말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욕망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서 정신 차리게 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뺏어가는데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고 그 욕망의 과도한 욕망의 대가가 뭔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 그 형벌이 없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고 그 형벌을 받는 것 자체를 달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간에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지만 그것이 내 욕망의 결과이고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갔을 때 오히려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빼앗긴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끝난 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망가하고 계속해서 욕망이 머무르게 되면은 잘못하면 구제불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 자체, 중단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놀랍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요. 다윗이 그 정도로 망가졌으면 새로운 인생을 안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순간부터 다윗은요 인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자신도 죄인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아주 이후에 통치할 때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기가 다른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피해를 당하는 순간순간에요 예전 같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또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지 않고 놀라운 반응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아들인 누구예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뺏으려고 할 때 그 아들을 향한 증오심보다는 긍휼이 생기게 돼요.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그런 걸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헤롯 같은 경우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였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이 권자라는 게 무서워. 그런데 다윗이요 그 고대 근동의 최고의 권력자이면서도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이 모든 그 자기 밑에 있던 그 부인들을 욕보이고 그것도 대낮에 욕보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서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 악을 행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니까 요압 장군과 모든 군사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는 게 나을 뻔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반응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깊이 있는 다른 사람, 자기 원수까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내게 피해를 준 사람까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이 괴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막 정죄하고 자기만 의인인 척 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고 이해하게 되겠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16살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16살 때 가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 여자가 늙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다른 16살 여자랑 사귀었어요. 아내를 버리고. 이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도녀가 돼버려요.
영영 돌아오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어거스틴은요, 이 다윗의 시편 53편인가? 51편인가? 거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은 참회의 시를 다윗이 썼잖아요. 그것을 어거스틴이 전체를 써가지고 자기 누워있는 천장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걸 읽고 일어나고 잘 때 그걸 읽고 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인 거예요. 그 탕자가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한 것, 그것이 어거스틴에게 놀라운 새로운 인생, 성자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 거예요. 그것은 어거스틴이 자기가 죄인인 걸 경험하고 자기 욕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신학자가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 때문에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전수되어서 한 큰 줄기로 내려오게 되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의 노예가 돼서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라고 해야 돼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맞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을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랍게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강, 평화 이런 뜻이에요. 샬롬 이런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욕정의 노예가 돼서 사람을 죽일 정도라면요, 마음의 평강이 영영 없죠. 그죠? 맥베스라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가장 비극적인 내용을 보면요, 맥베스 장군이 벤코 장군을 암살하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죄책감이 너무 나중에 커가지고 왕자의 안주로 가려고 그러면 왕자애가 벤코 장군이 선혈이 낭자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자기 눈에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죄책감에 좌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왕이어도 왕자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다윗은요, 그 불안과 초조에서 완전히 자유케 돼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준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서 솔로몬의 별명을 지어주죠.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그 뭐냐? 사랑을 입은 자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타락했고 너가 이렇게 망가졌고 실수했지만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대가를 다 치렀고 너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 사람이 되는 거 보니까 옛날보다 더 사랑스럽다. 여전히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인간됨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간음하고 살인까지 행하고 결국은 자식까지 죽게 하는 실패한 인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의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죄가 없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구별하지 않고 그 죄를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게 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죄인의 구주라는 거죠. 다윗처럼 존귀한 사람의 구주가 아니고 사실은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높이신 거고 사용한 거고 은혜의 사람의 구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버리고 모든 걸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뭐를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생각했으니까죠. 욕망 있고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근데 나중에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베드로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결국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시죠. 그런데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놀랍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하고 자기 욕정도 추스르지 못하고 자기 욕망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통곡했을 때 주님은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여전히 너 할 일이 있고 너 사명자이고 너 다시 사역할 수 있단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야, 너 이 모닥불 보면 생각나는 거 없냐? 베드로는 모닥불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닭 알레르기하고 걔는 절대 치킨을 못 먹어요. 자꾸 닭울음 소리가 생각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데 모닥불만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날 밤이 생각나요. 그날 밤 생각나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데 예수님 그 모닥불 펴는 현장에서 너 모닥불 보면 생각나는 게 없냐 이러지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잖아요. 완전히 세 번을 부인했는데 세 번을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너 죄는 용서하겠다. 지옥은 안 보내는데 너 내 가까이 있거나 나 따르면 항상 말썽을 피우는 것 같아. 죄는 용서할 테니까 이제부터 이제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 보통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너는 너 욕망 하나 컨트롤 못한 인간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실패자에게 너가 너 자신의 연약함 알았다면 이제 자격이 있다. 비로소 네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 내 양 먹이고 치라. 무슨 말이야? 너가 죄인인 거 잊지 말고 양이 실수하고 모자랄 때 그게 네 모습인 걸 알고 이제 진짜 사랑하고 제대로 먹일 수 있겠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니죠.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 실패한 욕망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그때부터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놀랍게요. 간음을 했죠. 살인했죠. 자식 죽게 했죠. 근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왕위에 앉아서요. 당당하게 치리해. 왜요? 예전과 다르게. 겸손하게. 백성 이해하면서. 자기 공경하는 사람 받아주면서 은혜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시련과 재난을 겪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런 대가 받을만 하지 뭐. 사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된 사울이.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도 누구 하나 원망 안 하죠. 왜요?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피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바세바라는 존재, 우리아라는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 고통을. 사실은 욕망이라는 게요. 부족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끝이 없어요. 욕망은. 예를 들어 다윗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왕이었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뭐 후궁이나 왕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세바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이라는 게요. 컨트롤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삼키는 소울, 지옥 같은 그런 것이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어떻게든지 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자기 수련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욕망의 댓글을 하나님이 거둬가시죠. 다 빼앗아 가시죠.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욕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죽임당할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말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다말에게 그 유다의 아들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뜻대로 자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욕망을 즐기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죽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욕망이 가득할 때는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고통을 생각해요. 나는 내 욕망 충족이 있지만 그 피해자인 상대편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한번 바세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의 입장만 생각하지만 바세바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순간에 다윗의 욕망 때문에 바세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뭐 소설가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잖아요. 자기 때문에 애가 죽잖아요. 그 고통은 이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놀랍게 다윗이요, 바세바를 사랑하는데요, 다른 모든 여인을 사랑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에 대해서는 그 미갈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목숨을 걸고 뭐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비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미갈이 자기 무시하니까 완전히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세바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책임을 져요. 나중에 바세바가 낳은 그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잖아요. 사실 그 위에 이미 형들이 세 명이나 있었잖아요. 뭐 죽기도 하고 반란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지만 훨씬 더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물리치고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바세바를 끝까지 책임지는 이유는요, 자기 때문에 바세바가 얼마나 고통 겪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내 욕정 때문에 고통당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사랑으로 보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줄 알면서,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가르쳤는지 알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용서한 걸 알고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갈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내 자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내 욕망 때문에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내가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상대편의 이해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막 그냥 우리의 그 조상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대로 끌려간 그분들 16살, 15살, 이 어린 나이에 제 딸 나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 데려가서 평생을 망가뜨리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온 세상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룰을 범하는 많은 경우에 처할 수 있어요. 일본을 욕하면서 실제로 내 욕망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사과와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그리스인의 자세죠. 여러분, 꼭 이 욕망 때문에 겸손해지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